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이제 이혼은 19년도에 했는데 이제 양육비를 잘 받을 줄 알았는데 잘줄 거라고 믿었고 많이 미지급이 되어가고 있고 또 약속했던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아서 상대방이 지금 해외에 가 있거든요. 양육비는 어떻게 협의를 하셨어요? 이혼할 때 재판 이혼하셨어요? 협의 이혼하셨어요? 협의 이혼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혼하기 전에 이제 전 남편이 상간 때문에 부정행위가 상간소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친한 그냥 언니였죠. 같은 동기. 어느 날 이제 술이 떡이 돼서 지하 주차장에서 자고 있는 거를 제가 데리고 오다가 핸드폰이 그냥 켜져 있길래 뭔가 이렇게 보고 싶은 느낌이 갑자기 들어서 원래는 보지 않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봤는데 거기에 뭐 나한테 안 걸리게 조심해라. 건희를 만나서 이제 모텔 가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죠. 네가 남편 관리 못한 거고 또 네가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 폈다. 뭐 위자료 뭐 8천 원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소송 기간 내내 조롱했거든요. 진짜 2년 동안 일주일에 3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때 정신과 약도 먹었었고 그때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셨죠.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제가 잘 케어를 못해서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퇴근하고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애기 케어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은 소송보다는 협의가 낫지 않겠냐 했던 거였고 왜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안 하셨어요? 왜냐면 자금이 일단 시부모님이 100%다 해준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그거는 썼어요? 네, 차용증은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자기네들은 썼다. 보통은 대부분은 부모가 준건 증여로 보죠. 근데 그게 증여로 보게 되면 증여세도 내야 되고 증여세 내는 시댁부부가 어딨어요? 그래요. 전세 명의는 누구 명의였어요? 저예요. 근데 그거를 다 돌려주신 거예요, 그냥? 네. 이제 그때 위자료를 1,5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당사자가 자기가 지금 지급 능력이 없으니까 이거를 3년 할부로 나눠서 40만 원씩을 주겠다 하셔 아니, 얘기 듣다 보니까 해가지고 화가 나는데, 아니, 말이 돼요? 그렇게 다 해줬는데도 위자료도 다못 받고, 양육비도 안 주고 그래요? 네, 되게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멍청하게 다 줬나. 그니까. 아니, 근데 지금 그때 부정행위도 있었고 하는데, 얘는 소송까지 가면은 일부라도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아기가 지금 몇 살이죠? 지금 5살이요. 5살. 양육비는 언제부터 못 받으신 거예요? 양육비는 이제 초반에는 줬어요. 60만 원씩은 들어놓았어요. 들어놓았는데 상대방이 회사를 다녔다 안 다녔다 해서 안 보낸 지 거의 1년 반. 그러면 우리 자식은 지금 어느 정도나 벌이가 있으세요? 한 17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거의 숨만 쉬어도 한 130만 원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그니까. 그거를 못 사줄 때가 제일 힘들죠. 전보다는 덜 사주게 되고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좀덜 해주게 되고 지금 신발이 또 때마침 딱 작다고 하는데 애들은 맨날 크니까. 네. 벌써 작다고 하니까 되게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좀 종종 아파가지고 거의 지금 고정적으로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약값으로 계속 병원비가. 네, 병원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 아빠가 이런 상황 아는데도 돈을 안 보내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다고. 아니, 병원비 10만 원, 20만도 못 보내나? 이게 지금 양육비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게 지금 이렇게 직장도 안 다니고 도망 다녀버리면 사실 소송해가지고 집행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어요.